아이고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더니 두부가 라미를 찾아왔다. 생각지도 못한 두부의 등장에 라미 은석 아주 들뜬 얼굴인데. 아니 가만있어봐. 그나저나 두부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래요? 응? 항상 라미가 두부를 보러 왔었어서 네, 오늘은 두부가 좀 한 번쯤 와봐야 될 것 같아서 겸사겸사 놀러 왔어요. 새 보금자리에 오매불망 내 사랑 두부까지 찾아와주니 라미한테는 오늘이 견생 최고의 날일 터. 8개월간의 일편단심 순애보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걸까? 맞나? 두부가 내한테로 왔다. 아, 이쯤 이렇게 잘 노는 거 보면은 둘 다 이제 뭐 공식 커플로 봐도 될 것 같네요. 공식 커플이라. 자 이제 프로 탈출로 생활은 끝! 떳떳하게 사랑하는 거야. 알았지? 공식 커플로 인정도 받았겠다. 처음으로 탁 트인 바닷가에 데이트 다운 데이트를 나온 두부와 라미. 눈치 보고 애태우던 지난날의 서름은 파도에 실어보내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거겠죠? 오늘이 두부한테는 아마 가장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 싶네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특별한 환상의 커플. 앞으로도 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슬기 씨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자, 요건 턱시도고 요거는 웨딩드레스. 이 옷들은 뭐예요? 서로 좀 좋아하고 그래서 추억을 남겨주려고 웨딩 사진 컨셉으로 바닷가도 있고 하니까 이야 가뜩이나 순백의 미모를 뽐내는 녀석이 웨딩드레스까지 입으니 아유 이쁘다 이뻐. 어? 두부도 자신감이 없댔는지 아주 모델 포스를 뽐내는데. 네 오늘 시집가는 기가. 뭐 욕만 앞선 새신랑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길 뻔했지만 배 힘줘. 알았다. 기다리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 살살 살살. 드디어 라미도 준비 완료. 두부 여기 봐. 자자 지금부터 신랑 라미군과 신부 두부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출까지 불사하며 사랑을 찾았던 한 만큼 아무쪼록 검은 머리 풋뿌리 들 때까지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겠죠? 두부 보고 싶으면 내가 같이 데려다 줄게. 알았지? 위험하게 혼자 돌아댕기지 마. 앞으로 라미랑 두부랑 사이좋게 계속 이렇게 만나서 산책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게요. 슬기 씨와 치영 씨의 전폭적인 지지로 진짜 사랑을 시작한 라미와 두부. 그 뒷얘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아유 말도 마세요. 둘만 만났다 하면 동네방네 아주 깨소금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님을 찾아 가출까지 불사했던 라미의 순애부와 그런 라미를 향한 두부의 기다림이 만나